오늘은 123회 1월 30일 시험 본 가년도 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걸 해설하고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가지고 4시간 동안 기존에 이순환을 기본 형식으로 돌았었는데 이번에는 실전 형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기술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교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번 문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큰 어려움은 없었고, 다만 좀 3교시 때 여러분들이 좀 난해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KEC 기준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도 출제위원께서 그래도 아직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간단한 것만 내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통신설비와 건축전기설비 간에 어벽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설비 쪽에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를 해 가셨으면 크게 당황하지 않고 기술을 하셨을 거고, 아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당황하셨을 건데, 정보통신설비는 이번에 이슈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 문제로만 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만 염두에 뒀다면 이번 시험은 큰 문제 없이 무난히 여러분들이 기술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1교시 1번인데요. 건축전기설비 설계 시 종합방제실의 설치 목적과 타공정 협의 사항입니다. 문제를 기술하려면 설치 목적 하나, 다음에 타공정 협의 사항 하나, 두 개로 기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점짜리라도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할 때 반절씩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치 목적 몇 줄 쓰고 협의 사항만 많이 쓰면 이런 형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술을 하실 때 50% 50%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우리 11편 방제설비 문제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7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통상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면접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필기시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종합방제실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적만 한번 볼까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다음에 방범, 보안, 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종합방제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자, 협의 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에 크게 나와 있는 게 어때요? 자, 개수는 몇 개냐? 위치는 어디냐? 구조 및 면적은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종합방제실의 설비는 어떻게 될 거냐? 크게 네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 설비는 타 공종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요, 개수나 위치, 구조 및 면적, 그 다음에 건축에서 쓰고 할 수 있는 설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건축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치 기준에서 협의사항 뺀 나머지 설치 기준을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방제실의 설비 외의 거는 위에서 설치 기준에 넣고, 그 다음에 설비 부분을 지금 각 공종 협의사항으로 넣습니다. 다만 방제실의 개수, 위치, 구조 및 면적을 건축적으로 해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회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종합방제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아까 있던 초고층 그 관련법 7조는 좀 외워 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자, 변압기 절연 방식 중 저감 절연과 단절연을 하는 이유와 이점입니다. 이유 하나 쓰고 이점 하나 써야 돼요. 물론 이유는 절연을 줄였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그 말 쓰는 거 외에 크게 쓸 말이 없어요. 그럼 뭐 좀 중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 자체가 다 경제적이에요. 한 줄밖에 안 나와요. 변압기 건선의 절연을 줄여서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인데 그럼 한 줄 쓸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50%씩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변압기 절연 방식의 분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접지나 비유접지계와 유유접지계로 나눠서 어떻게 해요? 비접지나 비유접지계는 전절연과 균등절연입니다. 그 다음에 유유접지계는 전절연을 저감한 저감절연, 균등절연은 어떻게 해요? 권선을 균등하게 절연했지만 어떻게 해요? 맨 밑에 중성점으로 갈수록 전위가, 대지전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쪽을 더 저감할 수 있다. 더 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아, 요 오타입니다. 여기 저감절연인데 오타예요. 아니, 균등, 단계절연, 단절연인데 오타예요. 그래서 요거 오타입니다.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감절연과 단절연은 어떻게 해요? 권선의 절연을 줄여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전절연이 뭔지. 절연 계급이 공칭 전압을 1.1로 나눈 값과 같은 절연. 즉, 절연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절연 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몇 호, 몇 호 이렇게 나눈 그 호수로 나타난 게 절연 계급이에요. 그런데 얘를 공칭 전압을 1.1로 나눴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호 4급을 1.1로 나오면 몇 호예요? 140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40호로 나오는 걸 전절연을 하고 저감절연은요, 이 절연 계급에다 0.8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140에다가 0.8을 곱한 만큼이 절연 계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호 4kV 만약 B를 하는데 B의 공식이 어떻게 해요? 52 플러스 50kV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절연 계급입니다. 이게 절연 계급인데 이 절연 계급 2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공칭 전압을 1.1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전절연하고 그 다음에 저감절연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저감절연을 지금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절연했으니까 이거 하면은 자, 이 전절연의 절연 계급이 몇 호 나오냐면은 자, 한번 볼까요? 1호 4를 1.1로 나왔기 때문에 140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 UETR입니다. 1호 4 UETR이요. 뭐 권식 TR이 ABB에서 나왔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1호사는 UETR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B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52 플러스 50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40 플러스 50 하면 몇이요? 750kV가 나와요. 이게 이제 전절연했을 때 UETR의 1호사 B입니다. 1호사 UETR의. 자, 그런데 저감절연을 하면요, B값이 어떻게 바뀌어요? B는 52 플러스 50이기 때문에 5 곱하기 2가 몇 호였어요? 140호였어요. 140호에 0.8을 곱하는 겁니다. 플러스 50을 했기 때문에 얼마요? 650kV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무적으로 750을 쓰냐? 아니죠. 650을 씁니다. 그래서 650kV가 이 저감절연의 비리 되겠어요. 154.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균등절연 한번 볼까요? 균등절연은 권선의 모든 부분의 절연 강도가 선로단의 절연 강도와 같은 절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229 변압기라고 칩시다. 229. 그러면은 여기 분명히 여기는 229이죠. 여기는 몇이에요? 13200V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13200V만큼의
절연을 다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설렀다는 얼마예요? 당연히 13,200이죠. 근데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는 0볼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하면은 이쪽은 설로단에 가까우니까 13,200을 하는 거고 여기는요 13,200에 3분의 2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13,200에 3분의 1만 절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절연 또는 단계절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감절연과 단절연의 이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저감절연요 유해접지계는 일선지락 시 권전상의 대지전위가 비유해접지계보다 낮아요. 자, 유해접지계는 어떻게 해요? 권전상의 대지전위가 상규 대지전압의 1.3배 이하로 낮아요. 얘는 1.3보다 높아요. 비유해접지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연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유해접지계에서. 그래서 이제 절연계급에 0.8을 곱해서 지금 전체 절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절연보다 절연 강도가 80% 낮아서 전절연에 비해서 절연비가 경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단절연 한번 볼까요? 단절연 보니까 여기 중성점 단자 절연 강도가 여기 설로단 절연 강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이만큼이. 그러기 때문에 중성점에 가까울수록 절연을 낮게 설계한다. 그래서 균등절연에 비해서 절연비가 경제적이다. TR의 중량, 부피, 권선의 점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점정률이라는 건 어떻게 이론상의 공간에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권선의 절연을 줄이니까 권선 차지하는 면적을 더 감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선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점정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은 단락사고 시 단락전류 피크값이 2분의 1 사이클에서 최대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단락전류 그려야 돼요. 그래서 대칭 단락전류, 직류성분, 그 다음에 비대칭 단락전류를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칭 단락전류가 왜 2분의 1 사이클만큼에 뒤져가지고 시작되냐 여기를 설명을 좀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파란색이 대칭 단락전류예요. 자, 파란색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약간 늘어졌어요. 그렇죠? 늘어졌어요. 그 다음에 직류성분 있고 이걸 합쳐가지고 비대칭 단락전류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져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1테마에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선로에 전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하가 있고 선로에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로 임피던스를 R 플러스 JXL이라고 이렇게 놨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전격전류, 자, 단락이 안 생겼다고 했을 때 전류는 어떻게 해요? 선로단의 임피던스와 부하단 임피던스 합했다가 그 다음에 인가된 전압을 어떻게 해요? 인가된 전압에 따라 설로단과 그 다음에 부하단의 임피던스를 나누면 전격전류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단락이 생겼다 그러면 부하단 임피던스 없는 거죠. 그래서 단락전류는 설로단 임피던스분의 인가된 전압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설로단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L이에요. 그런데 설로에서는 R보다 XL이 무지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R이 생략된다고 치면 근사치료에서 JXL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분모와 분자에다가 J값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J XL분의 2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90도가 뒤지죠. 그렇지만은 지금 R 성분이 완전히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90도 뒤진 그런 전류가 대칭 단락 전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벡터도로 표현했더니 완전히 90도는 아니지만 거의 90도의 근사한 저역률 대전류의 3상 대칭 단락 전류가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90도만큼 뒤졌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로의 고장 전류 구성을 보니까요. 개통 고장 발생이 되니까 고장 전류는 횡축에 대해서 비대칭
지금 비대칭 전류, 요 비대칭 단락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빨간색. 이게 흐르며 이 전류를 행축에 대한 대칭분, 이 파란색과 어떻게요? 직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란 거하고 녹색하고 두 개 합치면 빨간색이 되는 거죠. 이 빨간색이 비대칭 교류 단락 전류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 사이클이에요. 자, 이 비대칭 전류 1 사이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 퓨즈 그릴 때 어떻게 해요? 상단하고 하단을 그릴 때 상단이 크고 하단이 작은 이유가 이 비대칭 첫 사이클을 잡았기 때문에 위에가 첫 번째가 크고 밑에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0.5 사이클 이내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에 왜 이렇게 큰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직류 성분은 회로 정수 RX비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지고 시간과 함께 감소를 하는데 자, 2분의 1 사이클에서 최대가 되는 이유 보니까 2분의 1 사이클 지점에 고장 전류가 여기요. 가장 큰데 이를 퍼스 사이클 폴트 커런트라고 한다. 그래서 최초 제일 큰 걸 퍼스 사이클 폴트 커런트.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 2, 3 사이클 정도 지났을 때 이런 거를 인터럽트 폴트 커런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뭐예요? 이 직류분이 소멸된 상태, 그 이후에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요 구간은 뭐예요? 이제 동기 임피던스만 있는 거예요. 요쪽에는 자, 이쪽은 요 근방은 과도 리액턴스, 여기는 차가도 리액턴스 영역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과도나 차가도 리액턴스가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동기 임피던스가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이런 구역을 뭐라 해요? 이런 고장 전류를 스테디 스테이트 폴트 커런트라고 하는데 지금 퍼스트 사이클 폴트 커런트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단락 전류 최대치가 여기요. 여기. 자,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자, 대칭 단락 전류의 파고치예요. 여기가 I입니다. I.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에 쓰고 있는 대칭 단락 전류의 실효치요. 여기에 루트 2분의 1로 나눈 요 지점이요. 이게 삼상 차단기에서 우리가 항상 대칭 단락 전류 해갖고 찾았던 그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여기가 IS 구간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통상 구하는 단락 전류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락 전류 요 구간으로는 구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사이클이 엄청 빠르게 차단을 한다. 그러면 이 구간 정도밖에 못 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0.5 사이클 정도의 차단기, 즉 파워퓨즈 같은 애들은 요 구간을 찾으면 안 돼요. 어떻게 요 이런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어떻게요? 이 I 값의 두 배가 요 정도 돼요. 여기가 2I 정도 됩니다. 2I 여기 끝에가 자 그런데 어떻게 감쇄분이 됐기 때문에 두 배 이하 지점이에요. 여기 이 지점이 그래서 어떻게요? IP 지점은 두 배 이하의 I 값을 곱한다. 그래서 그럼 두 배 이하인데 어느 정도 되냐? 그래 직류 감쇄분을 고려하니까 1.8을 집어넣습니다. 통상 우리가 그래서 1.8의 I 지점입니다. 여기가 1.8의 I 지점이고 I는 뭐예요? 루트 2 IS이기 때문에 1.8 곱하기 루트 2 IS 하니까 몇이요? 2.5 IS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점이요. 요 지점. CT에서 어떻게 해요? 과절 강도 했을 때 열적 과절류 강도하고 기계적 과절류 강도 나눴는데 기계적 과절류 강도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여기 2.5 IS 부분. 그 다음에 열적 과절류는 그냥 IS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적 과절류 강도보다 기계적 과절류 강도가 2.5배 더 큰 거고 우리가 저런 단락전류를 이기고 투입하기 위해서 투입전류 차단기 전격 투입전류가 어떻게 해요?
2.5배, 그러니까 단략 전류보다 2.5배 더 큰 이유가, 어떻게 해요? 전격 차단 전류보다 2.5배 더 큰 이유가 이런 이유로 2.5를 지금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갖고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출제를 보면은 상당히 내용이 어때요? 상당히 진짜 기술사로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을 물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출제하신 출제위원들 분들 상당히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출제를 하셨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을 진짜 기술사 수험생들을 위해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음에요. 자, 고주파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이요. 항상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전력 품질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지금 옆에 있는 건 전부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전체 31문제 중에 약 27문제 정도 지금 교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만 제대로 갖고 가신다면 결코 시험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외워야죠. 외워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그렇죠. 자, 보니까 고주파 발생 원인, 다음에 저감 대책 이렇게 됐는데, 뭐 고주파 정의 뭐예요? 정수배 주파로서 기본파의 정수배에 비례하는 통상 20에서 50주파,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40주파, 그다음에 100주파, 어떻게 해요? 뭐 IEEE나 IEC에서는 그렇게 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발생 원리요. 자, 고주파는 전류의 흐름이 정연적이지 못할 때 발생된다. 그래서 전력전자기기는 정연파 중 구연파만을 사용한다. 여기만 사용하고 이 하얀 부분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실은 얘가 고주파입니다. 얘가 고주파인데 어떻게 해요? 얘가 전원에 들어오는 정연파에 어떻게 올라타면은 이제 파형이 이렇게 외형파가 되는 거죠. 이 외형파가 자기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외형파를 이제 프리급수로 분리하면 자, 이 정연파가 나오고 나머지 N차 고주파들이 쭉 정연파 형태로 나와요. 그렇지만 이 고주파가요, 자기가 봤을 때 그 해당 고주파에 대해서 임피던스가 작은 전원측이나 아니면 타수용과 아니면 뭐 타회로 쪽으로 얘가 가가지고 기기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주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아까 뭐랬어요? 고주파의 전류 흐름이 정연적이지 못할 때 고주파가 발생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애네들이 정연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뭐 사이리스트를 이용한 전력 변환 장치, 지금 예를 들어서 정연파를 어떻게 해요? 직류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꿨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리플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고주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얘를 전파 정류를 했어요. 전파 정류를 하면 이 마이너스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정연적이지 못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뜨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로, 아크로, 용접기 등의 비선형 부하요. 자, 전류가 필요할 때만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떨 때는 또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가 멈췄다가 또 다시 용접할 때는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런 애들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정연적으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만 많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정연적이지 못한 거죠. 다음에 변압기 철심 포화 특성에 따른 여자 돌입 전류, 여자 전류, 얘네들 변압기 표현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연파 아니었어요. 전부 다 외형파였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 다음에 전력형 콘덴서요. 전력형 콘덴서가 충전하고 방전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유전체 손에 의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충전했다가 방전을 하면 충전하고 방전할 때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유전체 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댔죠. 이 부분이 차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콘덴서에서는 충방전할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고주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에 차단기 개폐식 과도 현상이에요. 여러분 TRV
예를 들어서 여기 했다가 정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TRV 지금 발생했잖아요. 이런 애들 전부 다 정형적이지 못한 거. 다음에 방전용 전자식 안정기 LED SMPS 얘네들 다 전력변환 소자예요. 그다음에 송전선의 코로나. 코로나 어떻게 해요? 코로나 발생하는 게 최대점, 최저점 이런 데서 코로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형적이지 못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고주파 저감 대책을 자 10점짜리예요. 자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 발생원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개통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피해기기 측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자 피해기기도 변압기, 콘덴서, 회전기, 중성선 이 개별적으로 문제들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한 문제는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폭넓게 고주파에 대한 영향과 아니 저 원리와 그다음에 발생 원인 아니 그러니까 고주파 발생 원리 원인 다음에 대책까지 폭넓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나눠가지고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장수가 좀 넘어가죠. 그렇지만 이런 데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줘야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는 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써서 기술을 해야 된다. 다음에 국내 고주파 관리 기준도 VTHD나 IEDC 등가방해 전류하고 그다음에 THD 중에서 ITHD보다는 VTHD요. ITHD는 어떻게 제조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VTHD하고 IEDC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술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안의 내용을 크게 못 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술을 해줘야 어떻게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수트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수트리 자 XLP 케이블이니까 CV 케이블이에요. CV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열화 중에 수트리 발생 원인 다음에 발생 부위별 분류 세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자 보니까 수트리요. 자 수트리 정의에 대해서 썼어요. 수분 및 전기 화학적 원인 등에 의해서 자 수분에 의하면은 수트리 전기적 원인에 의하면 전기트리 화학적 원인에 대하면 화학트리예요. 그래서 원인이 물 때문에 그런 거죠. 물 때문에요. 수트리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물 숫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수트리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쓴 겁니다.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무극성인 절연체 내에 이물질 보이드 돌기 및 내부 불균일 같은 뭐예요? 유극성 비정질 구조예요. 이런 애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만약 수분이 침투했어요. 여러분들이 수분 침투되는 원인에 대해서 기술할 수도 있어요. 왜 수분이 침투되는지. 그러면은 수분 침투되는 원인 측면에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설할 때 만약 그걸 했다든지 아니면은 제조할 때 만약 외장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포설 환경이 너무 안 좋았고 겉에서 뭐 생물적 원인에 의해서 갉아 먹었다든지 뭐 벌레들이 갉아 먹었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기술할 수도 있는데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 수분이 침투됐을 때 이 수분이 왜 트리 형태로 나가는지를 원리적으로 규명해 주는 게 점수는 가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 일단 수분이 침투했어요. 그러면 수분이 전기 분해로 안에서 이온화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화로 나눠져요. 이렇게 이온화가 됐을 때 이 이온이 분명히 거기는 1초에 60번 파형이 바뀌어요. 도체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계도 60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본 전계에 의해서요. 진동합니다. 진동해갖고 절연체에 틈을 형성해가지고 이 틈으로 물이요. 나머지 물들이 어떻게 수지상으로, 그러니까 나뭇가지 모양으로 성장, 발전해서 열화되는 게 이 안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에서 수분이 트리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원리 측면에서 기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트리가 만약 진행되면 전체 길이가 작아져서 이로 인한 C값이 증가되는데요. 그래서 누설 연료가 증가되고 최종에는 열화로 갈 수 있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도체 단면으로 자른 겁니다. 자, 이렇게 도체가 있으면 이 면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상단 부분만 딱 본 거예요. 자, 여기 도체 있고 절연체 있고 여기 위에는 뭐예요? 외장이 있겠죠. 당연히 이쪽 반대쪽에도 절연체 있고 외장이 있겠죠. 여기 위에만 지금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도체가 있고 정상적인 절연체 길이는 이만큼인데 만약에 트리가 진행했을 때 절연체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누설 전류가 왜 발생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물론 완전히 파괴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절연장에 의한 누설 전류보다는 정전 용량 C에 대한 누설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IC값은 어떻게 해요? XC분의 2값이에요. 자, 그 XC는요. 이제 푸른 거죠.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푸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C값을 Y D분의 A인데 요 D값이 줄어든 거예요. 이 D값이 줄어드니까 C값 커지고 C값 커지니까 IC값이 커져서 우리가 누설 전류를 구성하는 애가 어떻게 해요? 벡터적으로 보면은 누설 전류 IL은 IC 플러스 IR로 구성됩니다. 다 벡터죠. 즉 뭐예요? 이쪽이 IC, 다음에 여기가 누설 컨덕턴스에 의한 저항성 정문, 저항성 전류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정전 용량에 의한 용량성 전류죠. 요 두 개가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누설 전류 I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커져서 IL이 증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합니다. 자, 다음에요. 수트리 발생 분류 및 종류예요. 자, 수트리 종류에는 크게 벤티드 트리하고 보우타이 트리로 나눠져 있어요. 벤티드 트리는 완전히 통기된 트리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저런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벤티드 트리에 자, 어느 측에서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트리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도체예요. 여긴 절연체입니다. 제가 외장은 안 그랬어요. 외장은 안 그랬고 요 조그마한 애가 뭐냐면은 반도전층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걸 내부 반도전층, 밖에 쪽에 있는 걸 외부 반도전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보니까 벤티드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내부 반도전층서부터 들어오는 트리가 이게 내도 트리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반도전층부터 들어가는 트리가 외도 트리예요. 그러니까 외부 반도에 가지고 이렇게 반도전층에 갖고 한 자씩 딴 거예요. 자, 그래서 내도 트리, 외도 트리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보호타이 트리는 절연체 중간에서 어떻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양쪽으로 번져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호타이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부 반도전층, 얘는 외부 반도전층, 얘는 절연체 안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예요. 자, 다음에요. 6번 문제예요. 자, 플로덕트예요. 자, 플로덕트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 플로덕트 그림 여러분들이 뭐 크게 자세히 안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쇄통으로 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좀 하면 되고 뭐 특징은 이 안에 배선 증설 교환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플로덕트 높이는 슬라브 두께와 몰탈 마감 두께와 비교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급 5A 빌딩이나 백화점 상가 등 내부 용도 변경이 잦은 곳에 쓸 수 있다. 요 정도만 특징 쓰여주시고요. 자, 보니까 유의사항이에요. 유의사항인데 뭐 몇 센치 몇 센치 힘듭니다. 자, 어디요? KC232.32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시설 조건은 어떻게든지, 그다음에 플로덕터와 부속품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썼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7번 문제 볼까요? 우리가 KC로 변경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출제를 해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전압의 정별이요. 기존의 교류, 우리가 몇 볼트 했어요? 600볼트 이하.
직류는 750볼트 이하였는데 이제 바뀐 거죠. 1000볼트 이하, 1500볼트 이하로 바뀌었어요. 다음에 고압은 이제 얘네서부터 7000km까지. 그러니까 고압 시작되는 지점이 틀려진 거죠. 다음에 특고압은 7000볼트 초과. 이건 똑같아요. 다음에 전선 식별. 우리가 기존에는 RSTN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라인 1, 라인 2, 라인 3, L1, L2, L3, N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상문자도 바뀌고 색상도 그전에는 흑적 청백 이렇게 됐었는데 가륵 회청으로 바뀌었어요. 다음에 접지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존엔 녹색인데 이제 녹색하고 황색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녹색이 있으면 거기에 황색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녹황색을 쓴다. 자, 물론 이건 교류일 때 이야기고요. 다음에 저 직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직류. KC는 안 나오는데 직류 부분 색상 알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류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아, 직류 색상은 어떻게 됐는지. 자, 다음에 전로의 사용 전압에 따른 시험 전압과 저압 전로의 최소 저량이에요. 최소 절연 저항이에요. 기존에는 이게 0.1, 0.2, 0.3, 0.4메가 오음 이상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셀브나 펠브 250볼트 시험 전압으로 0.5메가. 펠브 같은 경우 또는 500볼트 이하면 500볼트 DC 전압으로 1메가 오음 이상. 500볼트 초과하면 1000볼트로 1메가 오음 이상. 이렇게 되어놨어요. 그래서 요건 바뀐 지 꽤 됐죠. 우리가 이미, 기술 기준과 판단 기준에서 이미 이거는, 몇 년 전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요것도 다시 내신 거죠.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별저항. 자, 익스트라 로우 볼테이지예요. 이게. 익스트라 로우 볼테이지의 종류 보니까 S, P, F, 이렇게 나눠져요. 이런 애들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쓴 거예요. 특별 저압은 교류는 50볼트, 직류는 120볼트 이하인데 이 특별 저압을 구분해 보면 셀브, 펠브, 펠브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이거 이제 펑션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접지를 했었어요. 접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60364 편에서 제가 단권 변압기 가지고 접지해서 보여준 걸 자,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단권 변압기를 썼기 때문에 1차하고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2권선 변압기를 쓰니까 얘는 단권 변압기 쓰고. 그래서 자, 얘는 2권선 변압기 똑같아요. 얘는 단권 변압기이기 때문에 1,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니까 2권선 변압기 중에서도 접지를 했으면 펠브, 다음에 접지를 안 했으면 2차 측이요. 접지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셀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수영장 같은 애들은 이런 애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 특별 저압에 대해서 정확히 좀 공부를 해야겠다. 60364 편에서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국토해양부에 있는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의 간선 배선 방식이에요. 자, 근데 그 기준에 배선 방식을 되게 수직으로 몇 개를 그려놨어요. 우리는 그건 큰 의미 없어요. 그 그림을 그대로 시험장에서 기술하기는 힘드니까 교재에 있는 대로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 설계 기준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수지식이라 안 하고 나뭇가지식, 그다음에 뭐 개별식, 병용식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고 설계 기준에 총 루프식까지 네 개를 나눠놓고 루프식 그림은 있어요. 루프식 그림이 있는데 일자로 쭉 되어 있어요.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는 그릴 수 없으니까 교재 내용대로 좀 그려셔가지고 정의는 어떻게 되고 특징은 어떻게 되고 어디에다 적용하는지 이렇게 구분해갖고 표로 던져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요. 9번 문제입니다. 자,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물이 조명에 의해서 손상돼요. 그쵸? 조명에 의해서 손상되는데 그 원인과 방지 대책을 설명하세요. 그랬어요. 자, 일반적인 가시광선에 의해서 손상된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 광원에 의해서 손상되니까 분명히 빛이에요. 자, 빛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시광선에 손상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가시광선은 시간을 줄이면 되겠죠. 시간을. 조명 비치는 시간을 줄이면 될 거예요. 룩스를 줄이든지. 자, 다음에. 그럼 자외선은 어떻게 될까? 자외선. 자외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광원에서. 그러면 자외선은 파장이 짧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파장이 짧으면은 어떻게 파괴력이 커서 살균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런 애들이 자, 이런 파장이 짧음으로 인해서 전시물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음에 적외선이요. 적외선은 어떻게 열원으로서 공급되는 광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치료할 수 있는 어떻게 원적외선 치료기라든지 이렇게 막 이런 데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열이 나와서 열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장대에 따라서 자외선, 가시광선, 그다음에 적외선 요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보니까 400나노메타 이하예요. 400나노메타니까 가시광선은 380에서 760나노메타니까 가시광선도 포함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시광선까지 포함해서 580나노메타 이하 때면은 일단 손상 갑니다. 그렇지만은 자, 580나노메타까지 닿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광방사에 의한 광학적 손상은 자외선이 95%를 차지해요. 자외선이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400나노메타 이하 정도만 커버해도 어느 정도 얼추 잡는 거예요. 그래서 400나노 이하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열에 의한 물리적 손상은 적외선, 요 구역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 광학적 손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결론은 자, 활성화된 산소가 발생돼서 얘가 물하고 만나면은 과산화수소가 생기는 겁니다. 과산화수소, 우리가 어떻게 상처나면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로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살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산화수소가 물질이나 염료와 결합해갖고 광학적 산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퇴색, 황변 현상이 생긴다. 누렇게 변하는 거, 이런 게. 다음에 열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 운동을 촉진시켜갖고 온도를 상승한다. 그래서 상승됐는데 다시 열원이 꺼지면은 다시 냉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확장 수축이 수반돼가지고 수분이 증발 흡수에 의해서 접착력이 약화돼서 이탈, 박리, 비틀림, 찌그러짐 이런 애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못 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못 쓰니까 크게 자외선, 그다음에 적외선 영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좀 한 줄 정도만 기술해 주셔도 돼요. 그래놓고 방지 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광방사에 의한 거, 그다음에 열방사에 의한 거, 이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광방사 대책 보니까 자, 퇴색, 아까 황변한다 했어요. 퇴색 방지형 형광등을 쓴다든지 아니면 UV 필터를 쓰는 거예요. UV 필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UV 필터는 400나노메타 이하는 차단 안 해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질 못하죠. 그래서 400나노메타일 때 어느 정도 50%는 나옵니다. 실질적인 UV 필터예요. 그래서 이런 UV 필터를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열방사는 어떻게 해요? 적외선 반사막 할로겐 전구, 적외선 투과막 할로겐 전구 다 배웠잖아요. 이런 애들을 쓰면 되겠다. 다음에 두 개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총량을 제한하면 되겠어요. 시간하고 루멘 광량 아니 저 조도 룩스를 줄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빛에 민감하면 연간 12만, 빛에 민감하지 않으면 연간 48만 이런 식으로 요 기준만 좀 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요. 전기용접기요. 여기에 따른 이 전기용접기나 아니면 방전등에 쓸 수 있어요. 방전등에도 이런 애들이 쓰는데 자기 누설 변할게요. 한번 봅니다. 누설 자속을 크게 해서 2차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변압기라고 했어요. 교재 내용 확대만 했어요. 자, 원리요. 2차 측에 만약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용접기였잖아요. 용접기. 용접할 때만 어떻게 전류가 많이 커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전류가 막 커져요. 자, 이런 용접기 보니까 자, 용접할 때 전류가 커지면 I2라는 애들이 커질 거예요. 자, I2가 커진다는 거는 자, 이쪽에 실질적으로 여기 전류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2차 측의 역기 전력이 커져야 여기 전류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역기 전력을 키우려면 E는 NT분의 D파이어에서 자속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전류가 커지면요. 자속이 많아져요. 자속이 많아지지만 여기에 공극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2차 쪽으로 넘어가는 자속이 많아졌으니까 누설되는 애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설 자속이 커집니다. 자, 누설 자속에 의해서 누설 리액턴스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설 자속에 의한 리액턴스거든요. 그게 누설 리액턴스예요.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커지는 거죠. 자, 누설 리액턴스가 커지면은 변압기 임피던스가 XL 값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요? 전압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압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변압기 등가회로를 했을 때 R 그리고 L XL 그렸을 때 이 XL이 뭐예요? 이게 그 누설 리액턴스거든요. 근데 얘가 커진 거예요. 얘가 커지니까 당연히 2차 단자 전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여기 있는 부하가 일정하다고 쳤을 때 단자 전압 떨어지니까 V는 IR에 의해서 R은 일정하니까 I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압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전류도 떨어져요. 전류가 떨어지는데 전압이 떨어지면서 전류가 떨어지는데 이 전류가 떨어지다가 어느 일정 지점 가면은 일직선, 지금 이건 이제 전압에 대한 수화 특성을 나타낸 건데, 자, 전압이 떨어지면서 전류가 어떻게 해요? 계속 떨어져요. 같이 떨어지는데 이 전압이 어느 지점까지 내려오다 보면은 일직선은 훅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수화 특성이라 합니다. 수직으로 하향하는 특성이에요. 전압이 수직으로 하향하는 특성. 그래서 이 수화 특성을 보이는 요 지점이 이제 2차 전류가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징. 그래서 요 수화 특성을 보이는 요 지점의 전류가 그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정전류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 XL값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압 변동률, 당연히 임피던스 커졌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X값이 커졌으니까 역률이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어디에다 써요? 기동 시에는 고전압 필요하나 사용 중에는 저전압으로 정전류 필요한 그런 방전등이나 아크 용접기 등에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11번이요. 보니까 가시광선 파장 범위. 그래서 제가 전자파에 대한 파장 범위 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얼마요? 380에서 760 사이가 가시광선 범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외선하고 적외선을 이용한 강원요. 자외선 어때요? 살균효과 있다고 했어요. 적외선 열어놓을 수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외선 강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우리가 LED로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램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램프와 자외선 LED로 어떻게 강원을 분리해봤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외선 램프와 적외선 LED로 분리해놨고, 용도는요, 가장 큰 게 살균 소독이에요. 여기는요, 열원으로서 치료하는 원적외선 치료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써놨습니다. 자, 12번이요. 자, 계측경 변류기하고 보호 계정경 변류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변류기, 계측경 변류기하고 계정경 변류기 정의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계측기는 계측하는 거고 계정기는 보호 계정기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하는데,
좌절 특성을 비교를 서로 해야 돼요. 지금 대측기하고 보호계정기의 좌절 특성을 비교해서 표 하나로 던지기에는 너무 밋밋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좌절 특성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비오차, 다음에 전격 좌절류 강도, 굳이 열적, 기계적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좌절류 정수, 요 세 개에 대해서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좌절 특성을 비교하는데 한번 볼게요. 계측기용 변류기는 전격 이내에서는 정확히 계측하고 사고 시에는 포화돼 갖고 계측을 안 해야 돼요. 얘가 뭐 고정전류를 계측할 일이 있습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포화돼 갖고 계측기를 보호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차 계급이 중요하고 계정형 변류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대전류용에서 동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포화되지 않아야죠. 고장이 나도, 고장 전류 흘러도 포화되지 않아야 되고, 얘는 그러니까 포화되지 않아야 되니까 포화 특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좌절류 강도나 좌절류 정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측기용 오차 계급 낮아요. 0.1이니까 0.1%예요. 0.1%. 뭐 3.0급이니까 3%까지. 그런데 계정기는요, OP, CP, 이건 이제 프로텍션 약자니까 5%, 10%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죠. 그러니까 계측기용 오차 계급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열적 좌절류 강도나 기적 좌절류 강도, 있는 애들은 똑같아요. 다음에 좌절류에 대한 전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전격 오차 한도 내 1차 전류, 그다음에 얘는 좌절류 정수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돼요. 계측기 IPL, FS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공식에서, 요 공식에서 요 N이 FS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요게 IPL에 해당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어차피 정이 들어가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FS 해당, 얘가 IPL에 해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맞죠? 예. 네. 13번이요. 자, 태양광 발전 설비 주요 구성, 핫스팟이요. 자, 태양광 발전 정의 써놨고요. 자, 주요 구성 보니까 뭐예요? 어뢰 있어요. 그 다음에 축전지 있어요.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인버터를 포함한 PC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어뢰, 축전지, 그 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인 인버터, 이렇게 쓴 거고. 자, 핫스팟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태양 전지판이라고 해서 보는 거는 뭐예요? 모듈이에요. 이 모듈 안에 보면은 뭐 사각형, 예전에 사각형이고 지금 이제 팔각형 형태 셀이 있어요. 셀이 여러 개 있고, 자, 그래서 이 모듈을 직렬로 쭉 연결하면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하면 어레이에요. 그럼 이 어레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광기전력 효과를 담당하는 애가 되는 건데, 이 중에서 모듈 하나 봐봐요. 모듈 안에 있는 셀이 있어요. 자, 이 셀이 한번 볼게요. 통상 36개 셀이 만약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듈에 셀이 쫙 있는데, 뭐 낙엽이랄지 아니면은 지나가는 조류가 배설을 해가지고 그쪽에 만약 이렇게 배설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런 애들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냐? 그 셀은 발전을 못 해요. 그러면 그 셀 발전 못 하는 애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핫스팟인데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셀이 36개 직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패스가 없어요.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없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자, 이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셀 36개 셀이 전부 다요. 이제 얘가 전원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능동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그릴게요.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부하예요. 그러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원을 지금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가 가서 부하에 가면 부하는요
수동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전리 흐름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36번 셀이 오염이 됐어요. 얘가 이제 발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죠. 자, 이 전류 I가 가서요. 이 오니까 전류 들어가는 쪽이 수동, 얘가 이제 능동투자가 아니고 수동투자로 작동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열이 돼, 이제 능동투자가 아닌 수동투자로 작동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열이 발생되면은 이거 열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류를 이쪽을 바이패스를 해요. 18개 단위대로. 그래서 여기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끔 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여기 18개 중에서도 요 셀이 또 오염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셀 전체는 아예 발전을 안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핫스팟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마치고요. 다음 2교시 때는 2교시, 3교시, 4교시 문제를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10분 하실게요.